그 아이의 아빠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아빠 똑 닮은 외모와 장난기를 가진 4살 단우. 동촌 있어, 거기? 최윤수 푸드파이터 15개월 연우. 엄청 귀여웠어요. 어이구, 잘 먹어. 야, 용의 아빠의 육아 키워드가 기선제야. 파이터의 강철 체력으로 강철 육아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아, 기선제 제대로 했죠. 아. 배달 시작. 오케이. 배달요. 배달 선택이 나온대. 시작. 야, 하지만 파이터의 이세는 달랐죠. 아빠를 꼭 닮은 단연남매의 운동 클래스.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리로 나오세요. 이리로 나오세요. 또 나와야 돼. 오. 신나죠. 돈 거 말고. 아이, 재밌어. 오케이. 또 들어가? 아이고. 만났어. 아이고. 아이고, 사이도 좋아. 양보. 다 해. 다 에너지 빼. 에너지 빼. 왜? 자꾸 어디 가려고? 연우가 왜 아빠 손 잡았지? 어디? 이거? 또 먹어? 이거는. 맞지? 알았어. 아, 줄게. 알았어. 엄마 없으니까 다 주는 거야? 엄마 없으니까. 밥 먹기 전에 엄마는 뭐 안 주잖아요. 이거 먹고 운동할까, 우리? 아침부터 운동을요? 운동? 헐! 운동하자, 연우도. 먹고 운동. 준비. 시작. 와. 둘. 셋. 숫자 누가 돼? 셋. 야. 선수 한창 할 때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니까 집에서 운동 안 했는데 요즘에 스케줄 때문에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 등에 업고 코를 펴기도 하고 아이들 이용해서 운동을 좀 하기도 해요. 네. 아니, 이게 단우랑 연우는 이제 놀이기구 그리고, 타는 느낌이겠어요. 열? 열했어? 한숨 차. 한숨 차. 오, 단우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들어? 해봐. 엄마, 그냥 뭐. 준비. 한우, 따라서. 연우도. 와, 아령. 진짜 체력 장난 아니시다. 힘들어. 단우는. 숨 쉬어야지. 단우가 이거 할 거야? 응. 이거 둘 수 있어? 응. 해봐. 시작. 오, 이거? 아이고, 와, 엄청 무겁지. 아, 큰일 나. 우와. 들었어. 우와. 연우가 벌떡 일어났네요. 둘. 도전? 연우도? 네. 다시. 나 이럴 수 있어? 아이고, 너가 틀리겠다. 엉덩이 귀여운 거 봐. 엉덩이 귀여운 거 봐. 안 되지. 아이고, 안 되겠네. 저거 또 해. 요거 할 거야? 하나, 둘. 들어가, 연우. 조각과 아빠랑 같이? 조각과 아빠랑 같이? 배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아까 저걸로? 이건 뭐예요? 다음 탈 거야, 탈 거야. 다음 탈 거야? 연우 타세요. 연우 할 거야? 아, 복근. 갔다가, 다시 가. 갔다가. 주세요, 이거. 아빠 해볼게. 재밌나 봐, 연우. 결국 연우 운동하네. 연우 운동하네. 배고픈 사람 일로 오세요. 잠깐. 저번에도 그쵸? 딱 이 시간을 틈타가지고 오늘은 어떤 요리인가요?
맛있게. 와, 와플 파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직접 갈아 만든 토마토 주스까지. 아빠 완전한 요리 하시는데요. 얘도 먹고. 얘 들고 먹어도 되고. 연우야, 들고 먹어도 되고. 아, 여기 연우. 어, 이 맛이야. 맛있죠? 맛있어? 어? 맛있어? 그냥 와플이야, 이거 와플. 누룽지. 누룽지. 맞아, 누룽지처럼. 비슷하지, 누룽지랑. 까까 어때? 까자 어디서 맛있지, 까자. 와. 아이들 입맛에 딱 맞게 해주네. 나도 먹고 싶다. 응, 그렇지. 연우 잘 먹지. 아, 잘 먹지, 연우. 잘 먹어.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어? 응. 어때요? 아싸. 맛있어? 야, 지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15개월 푸드파이터. 제대로 먹을 맛있다. 줄 알아요. 다 먹었어. 야. 다 먹었어, 연우. 요거만 딱 먹고, 단우, 아빠랑 이제 호신술 배우러 가자. 호신술. 호신술? 호신술 뭔지 알아요? 아이랑 같이 운동하고 같은 옷을 입고 구르고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르긴 하지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고 그게 꿈이었어가지고요. 네. 알겠어. 아빠 함께 한번. 운동하는 게 동현 아빠의 로망이라고 했거든요. 혼자 갔다 와야 되지 않아? 못하, 못하. 다니야, 꿈 많지? 꿈 많지. 꿈 많아. 꿈 많아. 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연두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한 거예요? 아이고, 인사한 거예요? 떼떼, 떼떼. 떼떼 있어. 엄마, 맘무, 맘무. 연울로? 맘무, 맘. 연우 탈래? 어, 연우 안 타, 연우차. 연우 너무 좋아하지? 아이고, 신발도 아이고, 양말도 들어졌어. 이 신발 이상해, 신지 마. 애들 데리고 말고. 진짜 외출하기 쉽지 않죠. 같이 타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드림 빨리 갑니다. 휴. 휴. 좋아, 좋아. 차가 오는지 왼쪽, 오른쪽 살피세요. 차 와요? 아이고. 안 와요? 갑시다. 아니야, 아빠는 여기 와본 적 있지? 응. 아, 우와, 우와. 동현 아빠의 역사가 가득한 격투기 체육관이네요. 아빠. 우와, 아빠가 세상에서 몇 번째로 되지? 여섯 번째. 아빠가 세계 6위의 월클 파이터라는 걸 단우도 이미 알고 있네요. 야. 또 아이들이 내 몸을 지키는 운동을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공격이 왔을 때 상대를 다치지 않게 그래도 제압을 하는 때리는 느낌 말고 내 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유산? 유산이요? 뚜루바 뚜루바 뚜뚜바 뚜루바 뚜루바 뚜뚜바 뚜루바 뚜루바 뚜뚜바 뚜비드 오! 오! 뚜루바 뚜루바 뚜뚜바 뚜비드 오! 오! 좋아 좋아! 원투! 해봐 다녀 원투 해봐 원투 해봐 원투 오, 뭐 자세가 뭐 나오는데? 어. 아, 체육관을 좋아하는데요? 해봐. 아빠 들고 있어봐. 아빠 쳐볼게. 들어봐. 아빠 봐. 들고 있어봐. 이치, 이치. 아, 발차라고. 이치, 이치. 아, 발차라고. 아, 해봐. 아, 들어. 어이. 아니. 아니. 어이. 어이. 야, 어이. 대박이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유산? 유산? 애미 키즈들은 유산을 물려받을 준비가 됐어요, 지금. 연우 하네. 괜찮아, 괜찮아, 후이. 아, 동호를 가래.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고, 우리 넘어지는 거야. 아, 안 봐. 안 봐. 안 봐. 돼. 안 봐, 했어, 됐어. 그치? 윈! 윈! 오빠 따라가는 거야? 다녀. 아빠 어쩌셨어? 아니야, 힘이 왜 이렇게 세? 누구 아들이야?
삼촌 아들. 아니 삼촌 아들이라고? 강유야. 삼촌 아들? 강유야 누구 아들이라고? 삼촌. 이모 삼촌? 방금부터 배우자. 누가 봐도 아빠 아들이야. 둘 당겨 시작. 하나 둘. 빨리 당겨. 하나 둘. 자 주세요. 다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